하면서 절대 배우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절대 배우면 안 되는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매일매일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담배, 술, 도박같이 중독성이 있는 나쁜 버릇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이것은 담배, 술, 도박보다 우리 스스로를 더 많이 망가뜨리고 우리가 절대 성공할 수 없게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분 있나요? 부자가 돼서 더 이상 카드값, 월세 걱정 안 하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제가 성공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보통 사람은 한두 번만 실패해도 인생이 망하는데 어떻게 계속 도전해? 금수저나 그렇지 일반인들은 계속 도전 못해요 라고요. 맞습니다. 무제한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실패 후 다시 도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든 일단 실패했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재도전밖에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실패한 채로 포기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는다면 재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현실은 이상과는 다릅니다. 현실에 우리는 정말 많이 실패하고 많이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연공서열에 밀려 승진해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깝게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수많은 시련을 만나면 때때로 우리는 도전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왜 성공을 포기하고 실패를 선택하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무력감을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무력감을 배워버리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야? 무력감을 내가 왜 학습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는 실패를 겪고 그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무력감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실패와 포기가 익숙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무력감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무력감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학습된 무력감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이런 무력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합니다. 딱 5분만 투자해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워가세요. 오늘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도서 그릿을 보고 그중 인상 깊은 내용에 제 인사이트를 더해 말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성공에 대한 저의 인사이트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무력감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셀리그먼과 스티브 마이어의 유명한 전기 충격 실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은 A, B 두 그룹의 개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입니다. 하지만 그룹에 따라 멈추는 방법이 다릅니다. A그룹에게 발생하는 전기 충격은 충격을 받는 개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전기 충격이 5초간 지속되지만 우리 앞에 패널을 코로 누르면 바로 멈추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옆 우리에 있는 B그룹의 개들에게는 똑같은 간격으로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만 거기에는 전기를 차단할 스위치가 없습니다. 즉 두 마리의 개에게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강도로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만 A그룹의 개만 전기 충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진은 A와 B 모두에게 전기를 64번 흘려보낸 다음에 두 마리의 개를 원래의 우리로 돌려보내고 다른 개 두 마리를 데려와 동일한 절차로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은 셔틀박스라고 이름 붙인 다른 케이지에 개를 한 마리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셔틀박스의 한가운데에는 개가 뛰어넘을 만한 높이의 칸막이를 놓았습니다. 곧이어 신호가 울리면 셔틀박스에서 개가 서 있는 한쪽 칸의 바닥에만 전기가 흐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전날 패널을 눌러 전기를 차단할 수 있었던 A그룹의 개는 거의 대부분 장벽을 뛰어넘어서 안전한 칸으로 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날 전기 충격을 통제할 수 없었던 B그룹의 개는 장벽을 뛰어넘을 생각을 못하고 전기 충격이 끝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웅크리고 낑낑대기만 했습니다. B그룹의 개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인사이트를 줍니다. 바로 무력감을 낳는 요인은 전기의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 스스로 실패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였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의 개들에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 전기 충격을 통제할 수 없었던 B그룹의 개들은 반복적으로 무력감을 학습했고 결국 옆칸으로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에 반해서 전기 충격을 통제할 수 있었던 A그룹은 모험심이 더 강한 동물로 성장했습니다. A그룹은 통제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받아도 무력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통제했던 경험이 그들을 포기로부터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A그룹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역한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A그룹처럼 포기하지 않고 문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외치면 되는 걸까요?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A그룹처럼 포기하지 않고 문제 상황을 통제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스티븐 마이어 박사는 안타깝게도 말과 반역으로는 A그룹이 되기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이 아니라 진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으로는 뇌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뇌 영역들 간의 신경회로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사소한 불편 정도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기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신경세포 및 뉴런들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환경에 적합하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죠?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뇌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의 강화는 성장기에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어린 시절부터 배울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빈곤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런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평생 동안 그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첫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린 나약한 우등생, 온실 속의 화초라고 부르죠. 성공하는 방법만 알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뇌를 강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무력감과 위기, 스트레스를 이겨낼 줄 아는 강한 뇌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려운 실패 경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럼 실패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말장난 같지만 바로 실패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인 실패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연결망이 기존에 강화된 신경망을 이기려면 한두 번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비록 도전에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지속적으로 반복 실천해야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실패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실패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도전해서 성공하거나, 도전해서 실패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입니다. 도전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실패하는 횟수도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도전할수록 더 강해지고 똑똑해집니다. 도전하지 않고 계속 회피하면 실패하진 않겠지만 결국 점점 약해지다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라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즉 우린 성공할 수 있는 강화뇌를 갖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태도가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의 주제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전과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습관이 우리의 뇌를 바꿉니다. 뇌가 무엇인가요? 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심장, 폐, 근육과 뼈 같은 장기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기능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동화 도구입니다. 우리의 컨트롤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장기는 오직 하나, 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뇌는 일일이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하며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내줘야 합니다. 무력감으로 잘못된 길을 내주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강한 뇌를 가지기 위한 첫걸음으로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태도 만들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스스로의 실패에 조금 더 너그러워지면 좋겠습니다. 결국 실패가 여러분을 완성하니까요. 사실 실패했는데 낙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실패해도 오랫동안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입니다. 저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강해지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실패 속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분명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